근력이 붙어 몸이 가뿐해진 것 같다는 이범직 씨. 도시락까지 싸갖고 다니며 식단을 지키는 송양숙 씨. 일주일 후 과연 두 사람의 혈당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운동을 선택한 이범직 씨의 경우 실험던 115였던 공복혈당은 일주일 만에 108로 낮아졌고 체중은 약 2kg 감소했다. 식단 관리를 선택한 송양숙 씨 역시 실험던 108이었던 공복혈당은 일주일 만에 무려 94로 하락, 정상 범위로 낮아졌고 체중은 3kg 이상 감량했다. 하락폭은 다르지만 일주일 만에 혈당이 112로 낮아진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혈당과 체중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혈당 수치 외에도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수치가 있는데요. 바로 근육량과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지 않고 서로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운동을 선택한 이범직 씨의 경우 체중은 감소했지만 인체의 가장 큰 근육이 위치한 하체 근육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선택한 송양숙 씨는 체중과 함께 하체 근육량도 감소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겠죠. 반대로 혈당 조절에 영향을 끼치는 중성지방 수치도 다르게 나왔는데요. 식단을 선택한 송양숙 씨의 경우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이범직 씨는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근육량과 중성지방 두 가지 모두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똑같이 체중과 혈당은 감소했지만 운동만 한 경우에는 중성지방이 늘어나고 식단 관리만 한 경우에는 근육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 당연히 아실 겁니다. 운동 식단을 같이 하셔야지 어느 한 가지만 하셔가지고는 조절하실 수가 없겠고 식단도 해야 되고 운동도 같이 겸해야 되고 또 운동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같이 둘 다 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환자들이 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식이는요? 아,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식단 조절 잘한다고 그러면 운동 안 하시고 항상 밸런스가 중요하고 두 가지 어느 하나 저희가 뭐 우열을 누구 하나 강조를 했지만 두 가지 다 어느 하나를 덜해서는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좋은 음식들, 충분한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이 병행하는 것들은 식단 조절을 극대화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단이 잘 관리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